청주군은 클린 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월 시가지 청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성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6일 성주읍 예산리 충군탑에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호 수상안전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성주군 중동호흡기 증후군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힘찬 새성주의 이지현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주군은 클린 성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매월 시가지 청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지난 민선 6기 취임 시부터 매월 1일을 시가지 청소의 날로 정해 성주군 일대를 청소하고 현장 속에서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클린 성주 홍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김한곤 군수, 이성재 군의회 의장 등 30여 명이 선남면 사무소 주변 500m 구간에 걸쳐 도로 주변을 청소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지난해 클린 성주 만들기로 환경 대상과 국무회의 모범 모델로 보고돼 전국 예산 효율화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적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성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5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한곤 군수를 비롯한 김상진 성주경찰서장, 이현희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듣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한편 성주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성주읍 3길에 들어서 지난 2월 2일부터 업무를 개시했으며 265제곱미터 규모에 총 10억 6,700만 원을 투입해 통합관제실과 장비실, 사무실, 회의실,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는 앞으로 읍내 마을 방범,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 관리와 어린이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군 전역에 설치 운영 중인 640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가겠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성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관제 인력 3명과 관제 요원 36명은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서와 소방서, 교육청을 연결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군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6일 성주읍 예산리 충혼탑에서 제6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공훈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기 위해 열린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는 김한곤 성주군수를 비롯한 보훈단체 및 유족들과 성주군의회, 각급 기관단체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이 진행됐습니다.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맞춰 1분간 단체 묵념이 이어졌고 향토부대 조총수의 조총 발사 후 각 기관단체 및 추모객들의 헌화 및 분향 행렬이 잇따랐습니다. 이날 김한곤 성주군수는 추념사를 통해 선열들이 보여주신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행복이 넘치는 민선 6기를 열어나가겠다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들을 더욱 소중하게 보살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으며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8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호 수상안전테마파크 조성 기본 구상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상안전사고 현황, 사업조성의 필요성, 국내외 사례 등을 보고했으며 이후 수상안전테마파크 조성의 타당성 검증과
합리적인 관리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 및 공론의 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김한곤 성주군수는 성주호 주변의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관광과 자원이 융합된 수상 안전 테마파크 조성으로 안전 관광 도시 성주 이미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성주군 금수면 성주호 주변 수상 및 육상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상 안전 교육 및 체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확보한 후 2019년 준공 목표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성주군 중동호흡기 중후군 비상대책본부는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성주군은 최근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므로 성주 관내 관련 기관 간의 업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메르스의 감염 경로는 대부분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함을 시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29개 의료기관 중 25개의 의료기관은 확진 환자 발생 후 한 건도 추가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만큼 지나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으며 혹시라도 메르스 의심 환자가 있다면 군 보건소에 급히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찰서, 소방서, 의사회, 약사회 등 유관기관 단체들은 철저한 역할 분담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메르스에 대한 주민 공포를 해소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군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성주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성주참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성주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시장 개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성주참의 판로 구축 및 본격적인 일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 본사를 방문해 향후 성주참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의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농심재팬 본사를 방문해 NH무역, 한국농협인터내셔널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사쿠라 커머스 슈퍼마켓과 대형 잡화점인 돈키호테를 방문해 성주참의 무료 시식 행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현지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김한곤 군수는 제1농식품연합회 대산을 방문해 60톤의 성주참의 MOU를 체결하는 등 성주참의 우수성과 일본 판로 확대 및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성주군의회는 지난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6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성주군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시설의 노후화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우범자에 의한 화재, 도난, 파손의 우려가 있는 구 분뇨처리장 매각의 건과 군청사 민원인 및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인접부지 확보 등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안 처리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자를 선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오는 7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했으며 관련 특별위원회 선임으로는 김명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대함과 동시에 배재만 의원을 간사로 임명했습니다. 성주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성주군 테니스장에서 직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자 성주군청 공무원 한마음 족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일과 시간 이후인 저녁 시간을 이용해 29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성주군청 직원을 총 10개 팀으로 나누어 예선전을 거쳐 상위 성적 4개 팀이 준결승전을 치르고 준결승전 승리팀 2팀이 최종 결승전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결승전에는 대가면팀과 월학면팀이 진출해 열띤 대결을 펼친 결과 마지막으로 우승컵은 월학면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3위는 가천면과 벽진면이 차지했습니다. 성주군 약사회는 지난 4일 성주군청을 방문해 휴대용 구급함 20여 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성주군 약사회는 의약품 취급이 어려운 관내 경로당에 휴대용 구급함을 비치해 주민들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붕대, 감기약, 상처 연고 등을 포함한 구급함을 성주군 보건소에 기증했습니다. 이 구급함은 저희 그 염석한 우리 보건소장님과 또 약사회에서 특별히 함께 논의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 약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주군 약사회는 앞으로 4년간 400만 원 상당 80여 개의 휴대용 구급함을 매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전달된 구급함은 용암면 원동락 경로당을 비롯해 19개소에 우선적으로 비치를 예정입니다. 성주군에서는 지난달 29일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할매 할배의 날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특히 중앙어린이집 어린이 10명은 벽진면 복지회관을 방문해 다양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게임도 즐기며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 손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격이 없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혐오나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 6개소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노인복지시설 6개소를 방문해 노래와 율동, 악기 연주 등의 장기 자랑을 펼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 놀이를 즐기며 가족 공동체 회복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보건소는 지역 주민 3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플러스 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대사증후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영양교육 및 신체활동 등의 통합건강증진교실로 지난 4월 6일부터 오는 6월 18일까지 8주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특히 교육생들은 주 1회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동교육실에 모여 혈압, 혈당, 중성지방, 체성분에 대한 간단한 검사를 토대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습관 조언 및 흡연 예방, 절주 등에 대한 간략한 교육 후 국선도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주 게시판입니다. 성주군은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륜면 보월 1위 마을회관과 금수면 광산 1, 2 마을회관에서 지적 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운영합니다. 가천면 법전 1위 마을회관에서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낙상, 교통, 화재 및 기타 사고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 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주군은 17일부터 26일까지 약 10일간 8,219만 원을 투입해 소강로 방지시설 보수 공사 및 소강로 화격차 교체 공사를 실시합니다. 6월 중 가축 분뇨 배출 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가별 적정 처리 여부 및 처리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축사 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농가는 고발 및 행정 처분 등 적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메르스의 감염 경로는 주로 손과 호흡기를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과 아이들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청결한 개인위생관리를 통해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